때려. 장안 회의장. 배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초계 빼앗기 남한 3등을, 남한 등 3군을 되찾았고 촉구를 반죽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바에 잘해주었어. 마음으로부터 감사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반죽의 공격을 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촉은 참패를 당해서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지금이야말로 공명을, 아니, 촉을 쓰러뜨릴 고기를 생각합니다. 그래. 잠깐만, 확실히 촉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만 우리 군도 개치졌습니다. 촉이 설수했다면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다시 힘을 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바의 화음이 한 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격한다면 지금의 호기입니다만 화음이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사옵니다. 그래, 그럼 그만두겠어.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한중 회의장. 승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옵니다. 위로의 말은 필요 없어. 한 발 더 가면 장안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 그대가 다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괜찮은가? 종 아프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사들의 아픔에 비하면. 부대장으로부터의 임무를 받았으면서도 대할 낯이 없사옵니다. 왕평, 감추지 말고 가정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라. 예, 마속은 승상님의 명령을 무시하여 산 위에 진을 쳤사옵니다. 그대는 그것을 간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부대장의 임무가 아닌가? 당연히 관했지만 마속은 제 간호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굴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후에 이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상이옵니다. 그랬었군. 자리에 돌아가라. 예. 마대, 마속을 부르자. 네. 불러오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불러오게. 어, 뭐야? 야, 꺼져. 야, 넘겨. 아, 왜 안 넘겨져? 아니, 이제 명령을 무시했느냐? 내 명령을 무시했느냐? 그토록 사류에는 진을 치지 말라고 다짐했거늘. 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적진을 공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승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가정을 지키라고 했다. 누가 사마이를 이기라 했느냐? 누가 사마이를 이기라 했느냐? 말고 그냥 지키고만 있었으면 됐을 것을. 죄송합니다. 이 책임을 질 각오는 돼 있습니다. 승상님, 이 처단을. 아이, 블로그 합시다, 여러분. 네. 뭐였더라? 이거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였나? 맞네, 이거네.
이따가 죽이면 되지 또. 자, 세이브. 오이 넣어주고? 아 오이 나중에 넣어. 아 오이 지금 넣어. 지금이야 지금 오이 넣고. 양란 필요 없지 않나? 씨. 양란 좋나? 요아 널. 마석 죽이 전에 도고전 들려서 아이템 빼라고요? 알겠습니다. 한중 대각전. 꺼져. 아까 똑같으니까 넘겨. 이거 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아, 어찌됐거나, 오이는 죽겠네, 또. 아, 진짜, 씨. 쓸모없는 자식, 아. 누가 오이 키우라 그랬냐, 씨. 어? 이게 이제 중후반, 게임 중후반 돼가지고 키우지도 못하는 거야. 저 앞에 있는데 빨리 처리합시다. 빨리 가가지고. 여기 다 뒤졌어. 이건 샌드위치가 아니죠. 이거 앞에 빨리 뚫어서 죽이면 돼요. 잘 가라. 호우. 샌드위치 말고 그것도 뭐든. 오이 빨리 도망쳐 제발. 오이
아이 우리 가능이. 좋았어. 이 자식이. 이 아 한 대 더 안 때리네. 아니 안 돼, 조용아. 아이 또 피 채우네. 자식이 한방. 오케이 잡았고. 빨리 도망가 오이. 아이 두 대야 때릴래? 씨 나쁜 놈이네 저거. 오 다 피했네?
에이로 다시 갈아탑시다. 청나라 애들은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냐고? 아니 뭐가 고달파요. 자식이 자, 아까는 여기서 몇 마리 뒤졌는데 조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뒤지죠, 한 명도. 죽을 수가 없지. 와, 안 맞았네? 이건 야 위험 빤스로 해야겠다 빤스로. 한 대 더! 마무리. 오늘 엔딩 각이냐고요? 아니요. 엔딩 내일 딱 볼 건데요. 기분 좋게.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구나, 이제. 이따가 다시 밥을 켜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해야 된다고. 그거 해야 되니 나 해야 돼.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게임을 네 그 뭐냐 다운로드판을 산 게 아니고 그거 산 거라서 그날에 언제 올지 모르겠네. 당일날에 오긴 올 텐데 저녁에 오면 좀 에반데 에바 참치 아닙니까? 근데 보통 맨날 뭐 12시 아니면 1시에 오더라고 택배가. 맨날 시간이 고정돼 있어. 12시 아니면 1시야 거의 오는 시간이. 그 누투가 있나봐요. 누투가 오는 사람들 맨날 똑같더라고. 택배 오는 사람도 맨날 똑같아. 택배 오면은 맨날 너무 반가운 얼굴이야 그 사람들이.
아이씨 관용 체력 없네. 빠스려야겠다. 오케이! 강력한 일격. 얘 잡아주고 마무리. 강요 지저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저기 몸빵용을 냅둔 거라서. 잠깐만, 빡빡이 죽겠는데? 안 돼, 빡빡아! 빡빡아, 안 돼! 안 돼, 빡빡아! 안 돼, 빡빡아, 제발! 오, 피했다, 오, 다행이다. 야, 걔 욕심으로 안 되겠지, 당연히. 야, 욕심으로. 러닝. 이런. 20이나 다냐? 씨, 왜 이렇게 많이 다냐? 오케이, 한 발 더! 소송류? 진조랑 얘기도 있다고요? 와, 방금 죽였나? 아, 얘. 얘가 마대랑 얘기도 있다고요? 진조? 마대 다 돌려놔야겠는데?
방어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일부러 위원 여기다 놔놨거든. 얘 때리라고. 죽지 않지? 그래. 좋았어. 완벽한 계산. 완벽합니다 정말. 얘를 때려주고 호우! 자 얘를 때리면 되죠. 이거 그냥 이제 다 잡을 수 있겠네. 잡을 수 있겠네. 도망갈 필요가 없네 이거. 아니! 제갈량을 노린다고. 짜식이 미쳐가지고, 짜식이. 때려, 발사처럼. 써주고 아하이 저게 진짜 이씨 되게 미쳤나 저거 궁기병 쳐가지고 되게 미쳤어 진짜? 여시기 때려 이런 씨 야 빨리 반소를 해 안돼 내가 안 움직인 얘가 있나? 왜 안 끝나지? 아하 얘 있구나
안돼!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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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요하야 이거 여기서 때려도 되나? 여기서 때려도 돼요? 대각선으로 해서?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이게 또 돼요? 옆 대각선에서 때려도? 안 되면 뭐 얘 죽임 느낌. 죽어 이 자식아. 어? 안 죽었네? 됐죠? 적장은 어디 있느냐? 내가 상대해 주마. 일격을 받아라. 다음은 누구니? 다음은 누구냐? 종나라의 뭐야? 정복장군 마대가 바로 나다. 너는 상대가 잘못된 거다. 아이씨. 아, 얘 왜 이렇게 맷집이 세? 아, 화이팅! 제갈량이 왜 죽어요? 제갈량 죽을 수가 없지. 다 이렇게 진쳐놔가지고 얘네 못 때려요, 저. 안 돼, 과드가! 안 돼, 과드! 아씨, 비 와가지고 안 되네. 자식이.
어? 쟤도 옆에 공격 되네? 네. 예, 곧 끌 거예요, 네. 좋았어. 미션 성공에 1000개 받았냐고요? 아니요. 자식이 잡았고 나초 공격 관신이 물리쳤고 리튬을 타서 탈수하지 승산이 무사하셨습니까? 조언도 무사해서 다행이요. 양평관에서라면 위나라 대군도 막을 수 있을 것이오. 살아남은 무대는 보너스 포인트 50을 얻었다. 마초 24, 위원 22, 가은 관응 19, 장안 회의장. 이거 아까 이거 아까 읽었으니까 네 넘겨. 아 네 잘 자요. 아까 그 또 영상 또 나오냐? 아이 또 나오겠네. 씨. 마속, 너는 왜 내 명령을 무시했느냐? 내 명령을 무시했느냐? 그토록 사류에는 진을 치지 말라고 다짐했거늘. 이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적진을 공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승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어리석은 놈! 난 가정을 지키라고 했다. 누가 사마이를 이기라 했느냐? 아니 공을 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지키고만 있었으면 됐을 것을. 죄송합니다. 이 책임을 질 각오는 돼 있습니다. 승상님 이 처단을. 저장. 도구 좀 가라고요? 마속이라 하오. 쌍날검? 쌍날검 이거밖에 안 끼고 있는데?
성도 도보점이야? 성도 도보점이 왜 가요? 성도 못 가는데요? 이거밖에 안 가지는데? 에이 뭐야 이거! 아니? 와. 아, 일단 아, 진짜. 이럴 줄 알고 내가 세이브 해놨지. 마속을 처형한다. 마속의 죄를 용서한다. 닌데 처형하는 거 궁금하니까 처형 한번 해보죠. 일단 한번 해봅시다. 마속, 너의 죄는 크다. 너의 군법에 따라 처형하겠다. 예, 승상대.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아, 괴롭다. 승상님 마속은 명령 불복종으로 잔편을 조례한 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편은 병가삼사라 하였사오니 이 처분은 너무 엄하지 않으십니까? 군을 어디로 펴서는 안돼요. 마속을 용서하면 군의 규칙도 있으나마 그렇게 되면 안돼요. 그러나 마속을 죽이기엔 아까운 인재입니다. 지금은 인재가 한 사람이한테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야말로 군을 어디로 피는 원인이요. 아깝다 친하다라는 마음으로 쟤를 용서하면 군대를 종사할 수가 없어. 마속의 본질을 잘못 판단한 것은 내 죄요. 그런 지휘관으로서는 아니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 마속, 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너의 죽음으로 군인이 지켜질 수 있었으니 용서해라. 사장으로 바로 넘어가네? 일단 잠깐 다시 넘겨봐요. 아니 씨, 넘어갈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계속 대화하네. 아니 저기요, 블로그 할 거예요 저. 아이 그만해. 마속의 죄를 용서한다. 마속, 너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너의 원망하는 장소들이 있을 거니 나도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너는 죽이기에 아깝다.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이제다. 마속, 죽음으로 죄를 속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열심히 싸워 속죄하도록 하라. 네 목숨은 내가 보관해두는 걸로 하겠다. 어떠냐?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주신다고 하십니까? 아, 포볼단 네드 버스기사 엄중신님 안녕하세요. 승선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꼭 속죄를 하겠사옵니다. 꼭! 제4장 북벌 후편 진창 공망정 위나라 수도 낙양. 일단 촉군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또다시 쳐들어올 것은 틀림없어. 수비를 공공히 할 필요가 있겠지. 사마에 뭔가 좋은 책량은 없느냐? 글쎄요, 공병이 하는 일이라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엔 다른 길을 통해 올 것 같사옵니다. 신중한 공병이라 좌우곡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기곡도를 통해 진창으로 올 것 같사옵니다. 진창의 수비를 경고해야겠군. 좋소, 학소에게 진창 수비 명령하겠소. 사마에 괜찮겠지? 학소님은 지략이 뛰어난 맹장입니다. 방위전이 특기니 그 사람이라면 아마도 훌륭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배학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나라에 대한 수비는 이제 완벽합니다. 이럴 때 오나라를 진공하시면 어떻게 싸웁니까? 허허, 오나라를 진공하자는 건가? 뭔가 좋은 책략이라도 있는가? 예, 오나라 장수인 주방이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기순을 희망하는 서신을 보내왔었습니다만 이번에 오나라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는 계획을 작성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오나라에 쳐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정말이라면 저를 기운다만
사마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전히 미디 것을 못되지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깝습니다. 우선 대군을 이끌어 세 방향으로 진군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만일 적이 장기를 울더라도 문제없을 것이옵니다. 좋소! 조율을 종대장 임명하겠소. 가교, 만총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오나라로 향하라. 예, 승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오늘의 방송 소감이요. 아, 강남으로 출진하라. 오나라를 한번 먹이자. 건업 회의장. 방금 전에 주방에게서 연락이 있었소. 드디어 위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오. 조율의 통대장을 진군하고 있다고 하오. 그러면 주방이 일을 잘 해낸 모양이군요. 조율을 강남으로 깨어냈다고 하오. 이것은 호기오. 육선 그대에게 지휘를 맡기겠소. 주한, 전종, 제갈군을 데리고 와서 조율군을 밟아버리시오. 예, 이 군의 오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사옵니다. 이 나라에 붙이려 지금이다. 전군 강남으로 출진하라. 아스. 조윤님. 가을 무얼 그리 당황하느냐. 이제 곧 오나라에 붙이려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주방이 안 보인다고? 그럼 음식을 못하지 않는가? 순찰에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하지만 어젯밤부터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의 부활도 없어졌습니다. 조윤이 큰일 났습니다. 오나라 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놈 주방! 나는 속였군! 주방의 계략으로 강남 석정으로 유인되었던 조윤군은 육선이 이끄는 오나라 군의 습격을 당했다. 이곳은 대군이 움직이기 어려운 곳에 습격을 당한 병사들은 갈팡지팡하고 있었다. 위나라군은 참패를 당하고 도망쳤다. 조현은 간신히 나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참패한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겨 심통한 나머지 몸져 늦게 되었다. 그것이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어 결국 조현은 병사했다. 총나라의 거점 한중. 승상님, 장왕 비인님이 성도에서 오셨습니다. 승상님을 보좌하려는 직명받고 한중에서 왔사옵니다. 성도는 후임 장수 동윤과 강유지에게 맡겼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대들이 와주니 마음이 든든히요. 잘 부탁하오. 승상님, 이 나라의 조유가 오나라군에 참패한 것을 아시옵니까? 조금 전에 들었소. 이것은 두 번 다시 없는 고기입니다. 지금 당장 위나라에 쳐들어가서 가정에서 진 부끄러움을 씻으시면 어떠시지요? 그래, 그럼 폐하께 서신을 보내겠어. 다시 한번 북보를 시작해볼까오. 강요, 사신을 보낼 준비를 하라. 예! 그래, 이왕 사신을 성도로 보내는데. 승사님, 마님께 뭔가 전해드릴 일이 있으면 사신이 가는 길이니까 부탁하면 괜찮을 것 같사온데. 그렇군. 갑자기 생각하니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자제분의 구역방법 등을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의 총님도 이제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셨지 않나요? 점이라, 그래. 생각해보겠어.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예! 엔딩 코앞 같은데 켜나가는 거 맞냐고요? 아니요?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의 삼국지 공명전 여기까지입니다. 제4장 1막 진창 공망전. 이따 일어나서 이어서 해서 경김의 왕까지 갑니다. 빠른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